된다고 했죠? 이때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와 부사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용법? 형용사랑 부사를 꾸미는 건 누가 하는 일? 부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얘들아. 일단 공식 먼저 써주세요.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형용사, 부사, 인어프, 투부정사 부분은 절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So, 물결, 대, 주어, can, 동사 원형의 긍정 부분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때 so가 부사니까 인어프 대신에 바꿔치기 되면서 이 물결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문장이 형용사 또는 부사에서 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거의 반대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일명 투투 구문이라고 불려지는 표현이 있었지. 이렇게 역시 투도 부사이기 때문에 뒤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투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도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의 형태로 고치면 so, 투를 so로 고치는 거지.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는 그대로 내려주면 되고요. 부정사는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로 고쳐지면 되는데 이때 to가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의미의 to였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부정문이 되면서 to인 대절은 부정 형태로 달라지게 됩니다. 해석하면 to 부정사 하게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다 뿐이니까 바꿔서 말하면 굉장히 형용사 또는 부사해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죠. 한번 여기 봐봐. So, that, 주어, can not, 부정 표현이 나와 있지? 그래서 to 부정사 구문으로 고치면 1번으로 바꿔야 돼? 2번으로 바꿔야 돼? 2번으로. 그래서 to 구문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고쳐보도록 하자, 얘들아. 여기까지 쭉 주어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쭉 써주면 돼. 쭉 주어 쓰고 난 다음에 was, 그리고 to를 먼저 고치면 돼? so를 뭘로 고치면 돼? to로 고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똑같이 형용사는 expensive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that은 뭘로 달라지면 되겠어, 얘들아? 여기 이 대절을 to 부정사로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 동사를 일단 to afford 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 라는 문장은 저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투부정사 할 수 없었어 라는 표현이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뭐였니 얘들아? 전체 문장의 주어는 여기서 시작하는 문장이 얘들아. 뭐가 문장의 주어였어? 그 페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였죠. 그치? 그런데 afford하지 못하는 건 요금이야, 나야? 나. 그럼 전체 문장의 주어랑 우리가 바꿨음 투부정사의 주어가 서로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투부정사의 주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 서로 다르면 투부정사를 진주를 행한 주어를 밝혀줘야지. 어떻게?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했더라? 전치사, hopeless, 또는 전치사니까 뒤에 여기 혹시 이 자리에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무슨 격부? 목적 격부. 그러면 여긴 아까 주어니까 아니었지만 내가 제공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뭐가 되는데? for me 라고 하는 목적 격부로 달라지면 여기까지 됐니? 다시 이 뒤에 it을 쓸게. 이렇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원래 본문장에는 it을 썼지만 투부정사 구문으로 고치면 it을 쓸 수가 없게 되죠. 왜 안 되냐? 왜 안 돼? 네. 바꿔놓은 문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이 한 개밖에 없지. 주어랑 동사가 한 개밖에 없는 한 문장이야. 그러면 같은 대상이 똑같이 두 번 나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한번 주어를 접해오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거치면 대명사의 뜻은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장은 접속사 get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절 따로, 뒤에 있는 절이 각각 따로이기 때문에 the pair랑 is은 반드시 각각 나와 있어야 되지만 이걸 to 부정사 구문을 거치면 하나의 절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같은 대상 두 번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괜히? 어려운가? 괜찮니? 이거 말고 괜찮았나요? 다른 거 설명할 게 없나요? 괜찮니 얘들아? 응. 안 괜찮아? 응. 이해 못했어? 이해는 했는데 너무 진도가 빠른 것 같아. 아, 그럼 안 괜찮으면 괜찮네.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아니, 느림손이야 얘들아. 원래 고등학교는 두 타임 수업하잖아, 일주일에. 아, 그렇지. 더 빠른 진도가 아니야. 그리고 여유 있게 하고 있는 상태야. 너무 빠른다. 좀 천천히 해줘. 그러면 여기 본문 봐주세요. collaborate 무슨 뜻이야 얘들아? 협력하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같이 협동하는 거죠. cooperate. 괜찮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시
좀만 기다려. 한 10분만 기다려줘. 괜찮아요.